서호수의 카운트다운 전략하겠습니다. 서호수 와우넷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폐장일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네. 자, 올해 마지막 그레이리자 올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금요일은 미정 씨, 우리 정씨 모두가 그 주봉이 완성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정 씨와 우리 정씨 오늘 기준점 테스트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기준점이 어디며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지와 저항입니다. 먼저 지지라인입니다. 1983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5일선이 되겠습니다. 자, 2차 지지라인입니다. 1968포인트입니다. 저항라인입니다. 이 2009포인트 저항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다우지수 주봉 차트를 잠깐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봉의 5선이 항상 그 기준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점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선이 13,128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5주선 위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다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빠졌을 경우에는 2주간 다시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13,128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그 수급 상황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배당을 겨냥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왔는데 배당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한번 보자 했는데 역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런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이 배당 관련된 물량이었다. 이렇게 일단은 판정을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그 주식형 수익증권의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그 투신권의 자금 여력을 한번 파악해 볼수 있는 거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파랗게 굵게 내려오는 선이 이게 바로 주식형 수익증권 저 펀드 쪽의 자금이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 코스피의 움직임인데요. 194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환매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수급적으로 종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쪽에서 펀드 환매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외국계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증시 상황을 좋게 만 12월 달에 좋게 만들었던 것이 프로그램 매수였는데 이것이 지금 매수가 유입이 단절이 됐다. 이런 측면으로 봐가지고 연초에 우리 증시는 가더라도 좀 쉬었다가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의 전략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기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5일선이 이탈될 때는 20%에서 30% 정도는 현금화를 시켜놓고 관망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고요. 기준선입니다. 5주선입니다. 1968포인트가 종가상으로 이탈될 때는 이때는 수비형으로 다시 전환을 해가는 그러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운트다운 전략, 와우넷 서호수 전문가님 함께 했습니다. 새해에는 또, 좀더 다른 모습으로 좋은 전략 주신다고 해서 기대하고요. 새해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